예, 반갑습니다. 22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제 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 11강에서는 이 고조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중국과 강단 식민 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조선론을 불식시키고 아니다라고 하려면 다양한 그 접근에서 증명이 되고 또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 언어학과 민족학 그리고 화폐학, 복식학, 도자기, 세계 도자기 연구, 세계 성 연구 등 다양한 학문을 통해서 근접을 해가지고 고조선을 제가 연구하게 되었고 고조선뿐만 아니라 세계 고대사를 제가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이 있습니다. 원이 그 중간에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핵심은 진실이에요. 아주 큰 진실인데 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가도 되고 이쪽에서 가도 되고 이쪽에서 가도 되고 그 위에서 내려와도 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진실이 중간에 있다면 이쪽만 그거 역사학 쪽으로만 조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고대사와 우리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해왔다면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도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고대사 속에 고조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에 또 하나씩 해서 그 퍼즐 맞추듯이 해서 모자이크를 제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강은 하도 뭐 중국에서 지금 난립니다. 심지어는 이 치우, 예. 우리 환웅의 14대, 환웅의 14대 칸입니다. 14대죠. 이분조차 중국인의 삼조당을 만들어가지고 치우를 모시고 있어요. 중국 사람이. 저기 조상이라면서. 치우를 모시고 있고. 황제 헌원을 포함해서 예,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중국 오늘날 중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국 역사는 있는가? 한마디로 없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이 12강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통 이야기하면 수나라 당나라, 그 밑에 송나라, 송나라 다음 명나라까지 되고, 나중에 청이 이래 되죠. 그럼 수 이전에는 516국이 돼가지고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5호는 오랑캐, 다섯 오랑캐를 이야기합니다. 다섯 오랑캐 보면 선비족. 그 다음에 저라 그래, 저. 그러면 갈족, 그 다음에 강족. 강은 오늘날의 진주강씨가 이래 됐는데 아마 그거 비슷합니다. 글자가 강인데 이래요. 예,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강씨가 이 강족. 예. 그 다음에 흉노 해서 다섯 오랑캐라는 거야.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오랑캐에 16 나라다. 수나라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6국 중에, 설명 중에, 전조. 이 전조는
전 한문으로 앞전자입니다. 전, 조. 이 조나라라고 고대에 있었습니다. 이 선비족들이 만든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조가 있었어요. 전조가 서기 304년에서 329년에 있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를 연결해서 후조. 전조가 있으니까 후조. 후조도 뭐 319년에서 351년에 이거는 갈족이 건국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티벳 계통의 그 종족이 성한이라고. 성한. 성한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고, 여기 304년에 건국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전양. 이 양자가 어떤 양자냐면요, 삼수변에 서늘하다 이 말인 뜻인데요, 양입니다. 전양, 전양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연, 전진, 후연, 전진. 예? 전진이 화북, 하남, 산동, 그리고 산서, 안휘, 섬서, 강서, 사천, 기주, 호북, 용영, 신강동부, 장안을 포함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고대의 중국 왕조는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좀 오랑캐 나라예요. 이 중국 땅이 이렇다면요, 전부 오랑캐들이 전부 다 동서남북에 조그만한 이런 나라를 다 만들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왕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왕조가 없음으로 해서 오늘날 역사 왜곡을 하다 못해가지고 가공을 해요, 가공을. 없는 걸 만듭니다. 그게 오늘날의 그 중국 사학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오늘날 하와족, 중국 사람들의 왕조는 없었다, 고대로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진, 동진, 많습니다. 서진, 동진, 그 다음에 서량, 북량, 하나라, 북연, 다양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러한 그 국가는 수나라 이전에 형성된, 중국 땅에 형성된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중국 왕조는 없었다. 없었다. 수나라는 그렇다면 중국 왕조인가? 아니옵시다. 수나라는 그 선비족이 주축이 된 나라입니다. 선비족 주축이 됐어요. 그럼 당나라는 누구야? 수나라는 양견이죠. 그 양견이라는 사람이 양씨가 이 양자입니다. 나무 목에다가 이 양씨예요. 이 양씨가 선비족의 성씨라는 거죠. 그래서 양견이라는 사람이 건국했는데 이 정체성이 바로 선비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나라는 이연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는데 이 사람은 감숙지방의 군벌이었어요. 군벌. 뭐 그 지역의 총사령관이라든지 수비대장이라든지 이런 군벌이었어요. 군벌이었는데 원체 우리 사람이 모계가 어머니가 선비족입니다. 어머니가 모계가 선비족. 일설에는 이 이연이라는 사람이 노자가 조상이다. 노자가 조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가 누구냐? 무위자연설을 주장했던 사상가 철학가인데요. 이 사람이 중국 사람 아닙니다. 노자는 따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노자는 펀잡 사람입니다. 펀잡 지방. 그래서
당나라도 그 정체성이 지금부터 선비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볼 수가 있고요. 송나라는 누가 건국했습니까? 송나라는 조광륜입니다. 조. 광. 윤. 조광륜이라는 사람이 선비적을 만들었는데,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조나라 조자예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하만, 본이 하만이다. 그래서 하만조씨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원래 조라는 이 성 이름이, 원래 조나라가 옛날에 선비족이 만든 국가였어요. 이 조씨가 선비족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송나라를 만든 건국자가 선비족의 성씨를 가지고 있으니,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애비 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뭐, 씨를 퍼뜨리니까 애가 생기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없으면 어떻게 나무가 삽니까? 조씨가 어디서 나왔냐? 선비족의 성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도 정체성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럼 맥나라 볼까요? 맥나라는 주원장이죠. 주원장. 주가 어떤 주자냐? 뻘글 주자입니다. 이 주씨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주씨가 키르기르스탄의 샤토 종족. 이 종족에서 주씨가 나온 겁니다. 이 샤토는 영어로 샤토로 하는데, 중국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타랍니다, 사타. 여러분, 사타 돌굴 아시죠? 여기다가 돌굴 붙이면 사타 돌굴족입니다. 사타 돌굴족이 키르기리스탄의 종족이라는 거죠. 이 사투어인데 사타라고 불렸죠. 이 종족에서 주씨가 나왔다는 거죠. 주씨가. 여기서 시작, 이 종족에서 주씨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주원, 맥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이 주씨가 사타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뭐, 삼국지 나오는 유비,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 유씨가, 유방, 유비로 이어지는 유씨가 어디서 또 나왔느냐? 샤토 종족에서 유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나라도 아니옵시다예요. 그 중국 왕족 어디 있습니까? 수도 아니고 한나라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송도 아니고 뭐 어디부터 중국 왕조가 있는가? 그 전에 있었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56국은 오랑캐들이 전부 다 조그마한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거죠. 중국 왕조 없습니다. 고대. 역사가 없는 종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고구려를 뭐 저 지방 정권이라고 하고 발해도 저 역사라고 하고 막가지도 쓰는 거예요. 인용 전부 다 가져와서 우리 거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중국이 오늘날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만든 왕국 하나 떳떳한 왕국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무지막지한 역사 왜곡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씨와 주원장의 주씨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자가 이야기한 이렇게 주장하는 이 중국 왕조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예, 제 고대사 21세기 새로 주면은 고대사 그 68페이지에 보면, 예, 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예, 호탄에서 발견된 서기 3, 4세기의 부다. 부다라고 나오죠. 근데 재밌는 것이 이 부다라는 부다가 무엇이냐? 부다가
원래 부단은 부타라고 이래 나오는데요. 자음이 뒤에 자음이 두 개 붙어요. 복자음입니다. 우리가 또, 따, 띠, 뚜. 복자음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띠, 띠지요. 복자음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한글에 보면. 여기도 복자음이 들어가 있어요. 부다. 원칙은 붓다가 되어야 됩니다. 부다가 아니고 붓다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복자음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것만 예. 봅시다. 부는 아버지예요. 바, 비, 부, 배, 보 할 때 이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 달입니다. 달. 다르가 달이고 타르도 달이고 따르도 따르 두 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앞에 띠가 하나 더 와도 달입니다.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달입니다. 아버지 달. 원래 석화는 이름이 고담 시다르타입니다. 볼까요? 본명이 고담 시다르타예요. 요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호는 어디서 나왔느냐? 강호는 한문으로 표기하면 노플고입니다. 고예요. 고를 가오라 불렀어요. 인도 유럽으로 카우가 되죠. 혹은 카우. 이렇게 경험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요 원형이고요. 고타마, 머리. 어머니 머리의 고라는 거죠. 어머니 머리의 고. 시다르타. 새로운 달? 달의 머리. 달의 머리. 달이란 정체성을 가진 머리. 보통 우리가 석가 하면 그냥 인도에서 건너온 뭐 사람, 불교의 뭐 시조, 이렇게 보통 쉽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석가는 한글로 이렇게 석가로 나와 있지만 영어로 풀어봅시다. 석, 카, 혹은 석가. 석입니다, 석. 석은 삭과 같고요. 삭과 같습니다. 이거는 지이나. 색, 색과 같고. 모음 비나에서 삭, 속, 식, 식과 같고요. 같습니다. 식이나 색이나 삭이나 석이나 같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스키다이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카, 사카. 스키다이를 이야기합니다. 석가의 조상들은, 할아버지부터 조상들은 유목민이라는 거죠.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인데, 기원전 6세기, 7세기 경에 인도 북부로 해서 간다라와 신도와 탁실라로 해서 인도 북서부로 해서 점차 남하해가지고 이렇게 인도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제가 100강이나 뭐 이상 되면 인도로 진출한 가야 사람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석가는 가야, 가야를 카야라고 해요. 원형은 가야입니다, 가야. 가야인데 개그마 되니까 카가 되죠. 기억이 키읔으로 바뀌는 거죠. 카야, 가야. 카야, 여기다가 무리들, 가야 사람들, 카야스. 이런데 앞에 보면 캐가 붙어요. 캐카야스라고 나옵니다. 인도 그 기록에 딥이 보면요. 캐카야스라는 종족이 나옵니다. 캐카야스가. 이 캐카야스가 바로 가야 집단입니다. 집단은 가야 집단은 새로운 가야 집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야 집단에서 석가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부다, 석가가 나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데 이 석가가 왜 중앙아시아의 석기다이족이냐? 그럼 석가의 제자 중에 가섭존자가 있습니다. 가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가섭은 뭐냐? 가섭을 풀어서 설명하면 가섭이 가섭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섭을 풀면 섭이 섭어가 됩니다. 섭비업이 올라가면 섭이 섭어 밑으로 깔면 섭어가 되죠. 이 가섭이를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시키면 어떠한 글자가 나타날까요? 가는 카가 되죠. 서는 이 서입니다. 서. 비는 피업으로 변합니다. 피업 변하는 게 뭡니까? 비가 아니고 피가 되죠. 카스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중앙아시아의 카스피를 이야기합니다. 카스피. 카스피. 이 카스피라는 이름도 재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고시예요. 카스입니다. 카스. 고시의 변형입니다. 그리스 로마 표기 보면 코스로 자주 나옵니다. 코스. 그 고디스 로마 다음에 하페페네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만 코스로 나옵니다. 정 코스로 거의 90% 코스로 나와요. 고시를 이야기합니다. 고시. 환웅의 고시 종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피의 어원은 아버지 고시가 되는 것인데 이 가스피가 원형이 가섭이라는 거죠. 가섭이 따라서 줄이면 가섭. 그래서 가섭 석가 제자의 이름을 보더라도 가스피에서 온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왔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석가의 제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하자면 부여 중에서 가섭원이라는 부여가 있습니다. 지금 광단사학이나 또 일반 사람들 전부 다 뭐 동부유다 이런 뭐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동부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가섭과 같습니다. 같아요. 원이 뭐냐? 원은 평야를 이야기합니다. 목초지대 풀이 맞는 그런 평야 목초지대를 원이라고 부르죠. 이 원을 여기다 언덕원자로 해놨는데 한문으로 표기해놨는데 원이 평야입니다. 가섭이 여기 바로 이 가섭 같은 겁니다. 가섭이 연안에 부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찌 동부유가 됩니까? 동부유 만주 쪽으로 자꾸 전부 다 이어놨는데 엉터리입니다. 이 이름에서 나온다 아닙니까? 틀림없는 가섭은 가섭이가 되고 가섭어가 됐는데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되니까 가섭이가 돼 맞다는 거죠. 가섭이 부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째 그 부유가 동부유가 됩니까? 서부유가 돼야 마땅하지 동부유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석가라는 사람이 중앙아시아의 스키다이 종족이니까 사카 혹은 석가, 석가, 사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 기원전 563년에 출생했고 기원전 534년에 29살의 나이로 출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을 갖다가 출가한 것으로 보자면 기원전 534년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BC, Before Christ 534년 같으면 여기다가 2000, 오늘 21년이니까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출가한 나이가 언제냐면 2557년 전에 출가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충 2600년을 보고 있습니다. 출가만 했다 뿐이지 수행을 해서 마지막 열반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산해보면 약 2600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석가는 사실은 2600년 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가 그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인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실륜섬이고 인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인도 북부로 해서 요 간다라와 오늘의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 간다라와 신드 탁실라 이쪽으로 해서 가야 사람들이 유가야 그러죠. 가야 사람들을 연맹체들이 많이 이렇게 진출한 거죠. 해서 나중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남한 밑에까지 남북까지 내려갑니다. 가야 사람들이. 그거는 다음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가야 사람들의 그 진출에 석가 집안이 같이 온 거죠. 와가지고 석가가 오늘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BC 1286년에 색불루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소태당군을 실각시킵니다. 실각시키고 이때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장단경으로 옮깁니다. 지금 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대학에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그 김정민이라는 그 학자가 주장하기를 고대 티벳에 장단국이 있었다. 장단국이 바로 장단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아무다리야, 시르다리야 주변에 강이 이렇게 여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아랄해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 아랄해입니다. 마지막에 하류가 아랄해요. 여기 상류죠. 여기서 고조선이 건국했는데 여기 시르다리아가 또 이렇게 흘러가고 아무다리아가 흘러가는데 여기서 건국을 했는데 이 지역이 갈수록 척박하고 뭐 오아시스화 돼가지고 살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해버리고 BC 1286년에 장단경으로 옮긴다라는 그 한단국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경은 티벳의 고대 왕국인 장단국이 있던 지역이니까 티벳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를 굳었다 이렇게 가지고 민심도 안정시킬 게 아마 다양한 그 명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색불루가 천도를 하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라 그러죠. 예, 그래서 장단경이 있는 티벳 지역으로 왕도를 옮기게 됩니다. 거기 제가 주장하는 고조선의 제2기입니다. 2기. 제2기 고조선이에요. 왜 그랬냐? 그전에는 반 유목, 반 농경 사회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목초에다가 뭐 키우고 이래가지고 반 농경, 반 유목 사회였는데 색불루 이 사람이 오면서 고조선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유목민으로 바뀐다는 거죠. 스키타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색불루가 바로 뭐냐? 제가 연구한 바로는 몽골 고비 사막 주변에 있던 종족이에요. 색불루가. 어떤 종족이냐? 재밌습니다. 어떤 종족이냐? 어떤 종족이 되느냐? 두막루입니다. 두막루. 두막루. 색불루가 두막루 종족에서 나왔습니다. 두막루. 지금 뭐 두산백과나 위키백과나 뭐 백과에 보면요. 엉터리가 돼가 있습니다. 왜 엉터리입니까? 두막루 종족이 BC 1286년에 색불루를 두막루라 하였다라고 한단국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당구색이 나와요. 나오고 그 뒤에 북부여의 오데칸이 이름 누군지 압니까? 고두마칸입니다. 고두마칸입니다. 여기도 두막이에요. 두막. 똑같습니다. 두막이에요. 두막입니다. 결국은 색불루의 자손들이 전부 연결되어가 북부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두막이 난 거예요. 근데 두막이, 두막루가 뭐냐 도대체. 지금 중국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어떻게 두막루 종족이 연구된 줄 아십니까? 예? 두막루가. 중국 학자들이 고구려,
문자왕 약 5세기경 5세기경에 형성된 종족이다. 만주에 있었다. 몽골 쪽이 아니고 저 남만주에 있었 고구려 문자왕 시기에 있었던 종족이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세기경 같으면 얼만큼 왜곡이 됐을까요? BC 1286년에 두막류가 나왔으면 1286년에서 500을 빼봅시다. 얼마나 왜됐냐? 약 786년의 왜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두산백과나 위키백과에도 그리 다 되어 있어요. 엉터리입니다. 나와 있어요, 두막류라고. 색불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고두막 북부여의 북부여의 오대칸인 고두막 앞에 고자 붙이고 고두막을 기준으로 해도 이 기원전 한 202세기경 되니까 이것도 BC입니다. BC 이거는 계산해도 많이 차이 난다는 거죠. 이거는 1700년 차이 나네요. 1700년 차이 나고 이거는 BC 2세기 해도 5세기라 하니까 700년 차이 나고 이건 1700년 차이 나네요.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천자 들어가 있네요. 1700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종족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역사 왜곡이 됐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막류 종족을 찾으면 전부 다 왜곡대가 있습니다. 강단 식민사학 이론으로 그렇게 왜곡대가 있어요. 두막류 종족 하나만 찾아도 그것이 끝이 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자처럼 민족학, 그 서양에서는 민족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종족학이라고 그러죠. 종족학. 학문입니다. 학문. 종족학이죠. 그래서 이 종족 찾아야 됩니다. 종족 찾으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세기 고구려 문자왕시 5세기경에 형성된 종족이 두막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계산해보는 게 약 1700년 차이 난다. 1700년. 그래서 엉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막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막류가 너무나 엉터리에 돼 있어서 제가 그 위키백과를 좀 거기에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바르고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 예치 않았습니다. 워낙 그거 지금 왜곡이 너무나 돼 있어가지고 그 마음대로 그 예치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요. 여기 퉁구수역의 서쪽 경계에 그 강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퉁구수족들이 중심지역인데요. 중심지역이 에니세이강이 흐르고 옆으로 퉁구스강이 이렇게 지류로서 이렇게 흘러요. 앙가라가 있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앙가라. 앙가라 혹은 앙가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요. 아프리카에 보면 앙골라가 있어요. 앙골라 있고, 터키에는 앙카라가 또 있습니다. 앙카라. 앙카라. 자, 여기서 앙카라, 앙골라, 앙가라. 뭐 어쩌다는 겁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이거는 터키에 있는, 이것은 터키에 있는 지명입니다. 터키에 앙카라라고 나오고요. 이거는 앙골라는 아프리카, 앙골라. 이거는 앙가라. 이거는 퉁구수족의 그 강을 이야기하죠. 그 지명이죠. 이 세 개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자, 왜 같느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라. 가라에 리을이 붙으면 갈라됩니다. 갈라 되죠. 갈라의 변형이 뭡니까? 골라입니다. 골라. 변형이에요. 몸이 바뀐 거죠.
갈라가 아니고 골라입니다, 골라. 맞죠? 그러니까 두 개 같다는 거 맞죠? 자음 리얼이 들어가서 변형이 됐다 뿐이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카라입니다. 앙카라, 앙카라. 카라는 왜 갔느냐? 카라는 인도 유럽에서 경험화 됐다 뿐이지 원형으로만 가라입니다. 기억이죠. 기억이 바뀐 거죠. 그럼 가라는 원형이니까 앙카라 맞잖아요. 그 세 개가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비교 언어학적으로 설명할 때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여기 지도에 제가 뭐 여러 그 지명이 있습니다. 예, NEC 강이 흐르고 이제 지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지명을 제가 한번 내가 설명을 제가 쭉 했습니다. 했는데 옆에 재밌는 것이 울란바타르인데 발음은 울란바토르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울. 이 재미있습니다. 울이 뭐냐? 우리 엄마 우리를 갖다가 줄이면 울, 이 리얼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울이 돼요. 울. UL. 우리란 얘기죠. 우리를 리얼을 밑으로 가면 울이 됩니다. 울이 되죠. 예. 우리가 되죠. 예. 어, A가 복자음입니다. 예. 복자음이죠. 예. 안 되죠. 안. A, N. 안, 혹은 앙. 이렇게 됩니다. 신이죠. 신.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는 아버지죠. 바 한 개가 있으나 두 개 있으나 같습니다. 바 아버지. 타르 달이죠. 달. 아버지 달의 우리 신 이 말이죠. 우리 신은 아버지 달이라는 거죠. 우리 신은 아버지의 달이다. 타르. 타르는 원형이 다르. 다르 타르 되죠. 다르는 타르, 이렇게 되죠? 타르는 이렇게 됩니다. 달이죠. 근데 오늘날 연구하는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타르를 모릅니다. 네, 놀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세계의 언어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해석이 안 돼가 있어요. 타타르, 투르크, 그 어원 해석이 안 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방송 듣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어원의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날의 영어에 영어로 딱 보면 달은 뭐라고 봅니까? 문이라고 부릅니다. 문이에요. 태양은 뭐라고 부릅니까? 선이라고 불러요. 문과 선으로서 달과 태양을 대입시켜가지고 고대사에 나오는 단어를 추적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고대의 이 달이라는 것은 순수한 한글입니다. 한글. 한글에서 한글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한글이잖아요. 단 영어로 붙이면 달이 되죠. 달. 한글입니다. 이 한글이기 때문에 세계 학자들이 못 푸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거죠. 이 달이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되면 어떻게 발음이 날까요? 탈 됩니다. 탈. 이렇게 붙이면 돼요. 탈. 달에서 수평과 수직으로서 변한다고 우리 한글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달이 달어 이렇게 변합니다. 다리, 다, 리, 이거는 다, 르, 수평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먼저 파생이 됩니다. 달에서.
탈은 탈이 탈르 이렇게 발생이 되죠. 네. 그래서 탈이는 탈이로 나온 거죠. 이건 탈르가 되죠. 이 탈르가 타타르의 이 타르가 이겁니다. 달입니다. 달. 타타르 할 때 이 타르가 바로 이 타르가 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언어학으로서 인도 유럽어를 접목시켜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사실은 그 강의가 조금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또 차고 이래서 더 강의가 어렵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12강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